그런데 내년에 경기가 좋아가지고 만약에 내년 연봉이 올해 연봉의 1.3배가 됐어요. 30%가 인상이 된 거죠. 그러면 두 해의 평균 인상률은 얼마인 걸까요?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20%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산술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값을 여러 번 더했는데 한 가지 값으로 계속 더했을 때는 어떤 값을 더해주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값이 나올까라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들 현우와 지훈이에게 30개의 구슬을 주고 50개의 구슬을 줬어요. 그럼 저는 80개의 구슬을 준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행위를 한 가지 값으로 했을 때 결과가 똑같으려면 몇 개의 구슬을 줬으면 결과적으로 80개가 나왔을까요? 30개를 주고 50개를 줬는데 그걸 만약에 한 가지 값으로 줬으면 40개를 준 거랑 똑같아지겠구나라는 것. 이게 바로 산술 평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은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평균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평균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올해 연봉 상승률이 10%가 됐어요. 그러면 올해 연봉은 작년 연봉의 1.1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내년에 경기가 좋아가지고 만약에 내년 연봉이 올해 연봉의 1.3배가 됐어요. 30%가 인상이 된 거죠. 그러면 두 해의 평균 인상률은 얼마인 걸까요?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20%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평균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값이 있는데 1.1배를 곱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1.3배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1.43A가 될 거예요. 여기서 평균 인상률을 구하려면 어떤 값이 있는데 얘를 두번 곱하니까 결국은 A랑 똑같아지는 거죠. 내가 연봉이 10%가 오르고 10%가 올랐으면 평균 연봉은 10%겠지만 10%가 오르고 30%가 올랐으면 2년을 계산해보면 1.43%가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0%라고 하시잖아요? 20%라고 했으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A는 1.44이기 때문에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봉, 평균 연봉 인상률은 20%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답은 여기 있죠. 어떤 수의 제곱이 1.43이 되니까 어떤 수를 찾으면 되거든요. 이 값은 뭐냐면 바로 1.43이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1.1 곱하기 1.3의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봉 인상률의 평균은 이렇게 뭔가 성장률, 곱해지는 행위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값들을 곱하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는 거죠. 3년의 연봉 평균 인상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가 3분의 1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N개면 어떻게 될까요? N개 값을 곱하고 거기다가 N분의 1 제곱을 해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평균 연봉 인상률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것도 굉장히 쓰고 있는데 작지만 다른 차이가 나온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기하 평균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거리를 간두 거리를 갑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가는데 여기가 100km예요. 근데 갈 때는 제가 10km로 1시간에 10km로 갔어요. 그리고 올 때는 20km로 왔어요. 그러면 저는 평균 시속 몇 km로 왔다 갔다 한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5km라고 얘기를 하죠. 시속. 왜냐면 10km 갔다가 20km 왔으니까 당연히 15인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갈때몇 시간 걸렸죠? 100km를 10km 왔으니까 갈 때는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올 때는 몇 시간 걸렸죠? 그두 배로 왔으니까 5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200km를 15시간 왔다 갔다 한 거죠.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15시간 동안 200km를 간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뭐냐면 3분의 40이다. 13.3333km per hour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당연히 15km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10km 갔다가 20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합평균이라고 합니다. 갈 때는 A라는 속력으로 가고 올 때는 B라는 속력으로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속력은 얼마냐 하면 A 플러스 B분의 2AB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스킬을 익히시는 거는 필요해요. 그리고 시험을 잘 보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죠. 평균이 뭐야? 그러면 산술 평균은 뭐야? 그러면 조합 평균은 뭐야? 기하 평균은 뭐야? 그래서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해라는 걸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다 외울 필요도 없고 평생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조급하게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휘발되기 쉬운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휘발되지 않는 형태로 머릿속에 잘 저장하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